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기본 강의 종강의죠. 자, 교재 페이지 574페이지 임대차의 비용상한 조건에 나오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일단 임차인은 피로비도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로비도 유입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조심할 것은 뭐냐면 청구 시기가 시험에 잘 나와요. 피로비는 지출 시 바로 맞아 지출을 하자마자 청구할 수 있고요. 임대차는 유입비는 임대차 종료 시예요. 이게 뭐가 비유해야 되냐면 점유자도 피로비 유입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점유자는 반환 시거든요. 그래서 점유자는 반환 시 임차인은 피로비를 뭐죠? 지출시, 유익비는 뭐죠? 종료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척기간,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임대인에게 반환한 때부터 몇 개월이냐면 6월 내에 행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비용상환 청구권은 간단합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건물 등의 임차인입니다. 건물 등의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함에서 뭔가를 부속시켰어요. 부속시킨 것이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그때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문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부합이 되면 결국은 그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내 건데 사란 의미에서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 그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켰다는 이유로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하게 되고요. 만약에 부속시킨 물건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그 다음에 부속시킬 당시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을 시켰다면 이때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가 있는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지 못하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건물 등의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 첫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합이 되면 그때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문제로 가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무단으로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형성권이다, 강행규정이다,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토지 임차인이죠.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는 부분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토지 임차인은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하면 한 번 더 합시다.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부당하면 이제는 내 건물 사란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요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하지 못하고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고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무엇과 똑같냐면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청구권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임대차에도 뭐가 되고 있냐면 준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달라지는 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죠.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는 굳이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원인이 두 가지인 거죠. 첫째,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됐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경우. 두 번째,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 두 가지 경우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생각하시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뭐 하시면요, 정리하시면 한 문제를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비용상환 청구권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하단에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에서 A 뭐부터 나오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부터 나오고 우측에 판례까지 나오는데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오는데, 아, 제가 아까 정리해드린 대로 꼭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요건 해가지고, 3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건물이나 공작물에 부속시킨 부속물이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니라 건물과는 독립된 별개의 물건이어야 한다라는 말은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뭐 되지 않았어야 되죠? 부합되지 않았어야지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근데 행사 시기 종료 시에 행사 효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577페이지 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풀어보죠. 1번,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비교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건데, 4번 보시면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X죠. 오히려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뭐가 인정됩니까? 유치권이 인정이 되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유치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2번 볼까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을 보시면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까지 끊어볼게요. 자, 이렇게 별말 없이 증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 풀 때 부합됐다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부합되지 않았다고 풀어야 되죠? 부합됐다고 풀어야 되겠죠. 왜요? 원칙이 뭐죠? 부합되는 거니까. 그렇죠? 따라서 별말 없으면 증축된 부분이 나오면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부합이 됐기 때문에 유입비 상한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것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허용된다. X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고요. 따라서 그 특약이 유효하다면 더 이상 유입비 상환을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약간 지문 자체가 까다롭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내 것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2번, 임차인의 의무. 1번,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번해가지고 원칙적으로 후불입니다. 그래서 월세면 월말, 연세면 연말, 수확물이면 수확 후 즉시고. 나번, 차임 증감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A번은 임차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그 멸실된 범위, 멸실된 비율로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B번은 만약에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차임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증감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요. 주의하실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배울 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증액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10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민법상 임대차는 뭐가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증액에 대해서 무제한이라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부동산 임대인의 법정 담보권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근데 읽어봤더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뭐 의미 없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4번. 차임지급 연체와 계약의 해지가 나오는데 이익입니다. 이익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다. 이익분이죠. 그 다음 2번. 임차물을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위에서 보호해 줄 의무가 있고요. 박스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요. 임차인의 생명,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숙박 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인정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세를 줬는데 불이 나서 임차인이 돌아가셨어요. 임대인 책임질 일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임대차라는 것은 목적물이 뭐예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뭐인 거예요? 임대차인 거거든요. 근데 여간방에 불이 나가지고 추수객이 돌아가셨다면 당연히 여간방 주인 임대인은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뭐가 없습니까? 보호는 없지만 숙박계약과 같은 뭐는요? 단기 임대차에 대해서는 보험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3번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전대가 금지가 되고 4번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는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5번에서 이러한 임차인의 의무는 연대에서 부담한다는 말은 임차인 여러 명인 경우에는 연대에서 부담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대표 예제 볼까요? 차임 증감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중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이죠. 차임 증감 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28조 규정은 월세가 있는 임대차에만 적용되고 보증금인 채권적 전세금만 임대차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죠. 차임이든 보증금에 대해서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6번에서 임차권의 양도와 뭐가 나오냐면 전대가 나와요. 일단 기본적인 것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했을 때 법률 강해 돼. 시험에 가끔 나오는 부분이니까 사례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자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요.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동의를 안 받았어요. 첫째,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제가 논의에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거든요. 만약에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양도 전대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면 을은 병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겨요. 따라서 양도 전대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줘야 돼요. 어떤 책임이요? 동의를 받아줄. 만약에 동의를 받아주지 못했다면 담보 책임이라도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동의 없는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고요.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갑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는 못해요. 자, 이 부분은 주택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것이 주택임대차인 경우에는 병이 아무리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뭐가 인정될 수 없어요? 대항력이 인정될 수는 없어요.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돌려주라는 의미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병은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못 나간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버틸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갑이 병에게 불법해 등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양도 전대가 동의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은 여전히 뭐한 상태냐면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돼요? 차임을. 차임을 주고 있다면 갑에게는 뭐가요? 아무런 손해가 없는 거고 차임을 안 주고 있다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문제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아직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양수인이나 전차인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 있다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세 부분 나누시면 돼요. 정리해 볼게요. 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전대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함으로 을은 병에게 여전히 무엇을요? 책임을 부담해야 되고요. 다만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원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병에게 뭘 청구하지 못하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끝이죠. 또 교재 보시면 양도와 전대로 나눠놨는데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페이지 583페이지 오시면 대표제가 나오죠. 한번 풀어볼게요. 갑 소유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인은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하였다까지 끊어보면 자 동의 없이 전대가 이루어졌더라도 전대차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니까 1번 을과 병 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 아직도 뭐한 상태예요? 유효한 상태라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요. 병에게 무엇도 청구하지 못하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3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4번입니다. 4번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전 등기를 마친 후에요. 자, 을이 만약에 대항력을 취득했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라 하더라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대항력이 있든 없든. 따라서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뭐 지상물 매수권이니 부속물 매수권이니 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을 거고요. 따라서 정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을은 정에게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란 지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얘기죠. 자,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은 누구 거죠? 을의 것이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임차권이 있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이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해서 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권에 대해서 뭘 갖게 됩니까? 대항력을 갖겠죠,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린 거는 요 갑이 요 토지를 정에게 뭘 했어요?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요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뭐가 있어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정에게 뭐 할 수도 있습니까? 대항할 수도 있고 정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뭐 하겠습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4번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전 등기를 마친 후 정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누가 바뀐 거죠? 땅 주인이 바뀐 거죠. 을은 정에게 건물 매수 총호권 행사할 수 없다. X.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에 대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뭘 갖게 됩니까? 대항력을 갖게 되므로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만약 을이 X토지의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 무역에 이전하였다면 을의 건물 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겠죠. 만약에 이러한 건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이전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겠어요?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의가 있는 전대차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의를 얻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전대할 수 있다. 그죠? 우측에 보시면 내용이 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보증금 권리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보증금에 대해서는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첫째,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깔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죠? 임대인 마음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연체 차임에서 보증금을 공제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요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뭐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효력해가지고 가번 임차인의 채무를 먼저 담보한다. 4번 동시이행관계라는 말은 뭡니까?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뭐죠? 동시이행관계인데 물론 그동안 임차인이 부담한 채무는 뭐가 되겠어요? 공제가 되겠죠. 그러면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 중에서 임차인이 부담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과 동시 이행관계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권리금이 나오죠. 가입표입니다. 어차피 상가에 대한 얘기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임대차의 종료해가지고 종료원이 1.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종료가 된다. 2번 해지통고죠.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 지나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데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사유에서 첫째,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와 그 다음에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인데 주의하실 것은 우측에 맨 위에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지해가지고 하자마자 바로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총 5가지인데 가와 나는 임차인이 하는 경우고요. 다와라는 임대인이 하는 경우입니다. 가 임대인이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고요. 이러한 보존행위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일부가 멸실됐는데 멸실된 부분 때문에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다발언을 했죠. 다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전대한 경우 라 이게 차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뭐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오죠. 임대차의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의 내용의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을 보시면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죠. 그러면 임대인이나 파산 관제인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해지 통과하면 6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게 되는데 이때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 방금 말씀드렸죠. 따라서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 관제인이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행 규정입니다. 뭐만 빼고요? 요것만.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약자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죠? 강행 규정이거든요. 다만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임대차 끝났고요. 민사특별법으로 갑니다. 자, 민사특별법은요, 시험 문제가 15문제가 출제가 돼요. 15문제. 아, 15%, 죄송합니다. 15%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총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6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법이 총 몇 개냐면은 5개예요. 법이 5개. 그러면 5개 법이니까 각각의 법에서 한 문제씩 나오고 하나의 법에서 뭐가 나와요?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디서 두 문제가 나오냐면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 맨 마지막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요 두 가지에서 두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두 문제를 내게 되면 너무 임대차 문제가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민법상 임대차에서 기본적으로 세 문제 내잖아요. 세 문제 이것도.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에 두 문제 내면 몇 문제죠? 5문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한 문제 내면 뭐죠? 6문제. 그러면 임대차에 관해서만 문제가 몇 퍼센트가 나와요? 15%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한 문제가량 내는 경향이고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실명법 맨 마지가 있는 법에서 오히려 두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깊이 있게 공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민사특별법은 법이 다섯 개다 보니까 깊이 있게 하려고 하면은 양이 굉장히 많아져요.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나중에 우리가 판례를 보긴 봐야 되겠지만 너무 지엽적인 판례까지 공부하려고 하면요,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너무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원칙인 민법상 임대차가 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민사특별법에 나오는 부분은 핵심적인 것만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되고요.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를 너무 깊이 있게 파고들려 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598조인데 좀 간단히 좀 설명 드릴게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 일반적으로 뭐죠? 한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은 주택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뭐죠? 보호하는 법이죠.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뭐 해야 돼요? 주택주거용 건물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적용 범위가 나오고, 따라서 만약에 주택이란 말이 없다면 절대로 뭘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문제를 푸시면 안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주거용 건물에서 기억할 것은 몇 가지냐면, 첫째,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다시 말하면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형식상 용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두 번째, 임대차 계약 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는 언제? 임대차 계약 시에. 따라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할 때는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개조 등을 통해가 중간에 주거용 건물로 바뀌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부가 비주거용이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뭐죠? 적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큰 부분이 주거용이고 일부가 뭐로 쓰이더라도, 비주거용 건물로 쓰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뭐가 됩니까? 적용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은 안 되고요,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자연인.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법인이 아니라 자연인이라면 내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대해서도요? 외국인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돼요.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주민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뭘 하지 못해요? 주민등록을 못해요. 그잖아요, 그죠?
외국인은 뭘 못합니까? 주민등록을 못합니다. 특히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 그 미국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는 외국인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뭐 하지 못합니까? 주민등록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외국인은 주민등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뭘 해야 대항력을 인정해 주느냐. 요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 교재 보시면 넘기셔가지고 판례가 왜 안 보이지? 그냥 적어드릴게요. 그냥 판례 뒤에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입니다.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등록을 하게 되면 이거를 뭐로 간주해 두냐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등록이 뭐가 되는 거죠? 주민등록과 마찬가지 효력이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을 한 일부터 뭘 줍니까? 대항력을 인정해 주고요. 대외교포인 경우에는 거소 등록을 하게 되면 뭘 간주하십니까? 주민등록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거소 등록을 하면 이 길날 뭘 인정해 줍니까? 대항력을 인정해 준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뭐죠? 적용 범위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판례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600페이지 오시면 대표지가 나와요. 한번 풀어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적용되겠죠. 다시 말하면 그 건물이 주택이라면 주거용 건물이라면 미등기든 무허가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2번 임차주택이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아닙니다. 이거 적용 안 되겠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뭐가 떠오르세요? 여관방, 펜션. 이해되시죠? 그죠? 펜션 가가지고 3박 4일 투숙하기로 했어요. 이런 경우는 그 건물이 뭐라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될 수가 없겠죠. 6번.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요 고용 건물로 용도 변경됐다는 말은 임대차 계약할 당시 뭐 했다는 거예요? 주거용 건물이었다는 얘기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고요. 1번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했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주택 소유자일 필요는 없죠. 뭐만 있으면 돼요? 임대 권한만 있으면 돼요. 적용됩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경우는 기억 디귿 리을 해가지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우측에 존속기간이죠. 자, 민법상 임대차는 체당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는 예외적으로 몇 년을 보장하고 있죠? 2년을 보장하고 있다는 거 다 아시지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이 존속기간과 관련돼서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법정갱신이겠죠. 자, 법정갱신 요건은 조심하셔야 돼요. 첫째, 임대인과 임차인의 요건이 달라요. 임대인은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고요. 임차인은 만료 전 1월까지입니다. 좀 다르죠?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임대인이 법정 갱신되는 것을 막으려면 언제까지 나가라고 해야 되냐면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나가라고 해야 돼요. 누군요? 임대인은. 근데 임차인은 언제까지만 나가겠다고 하면 되냐면 만료 전 1월까지만 나가겠다고 하면 돼요.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이 나 갱신 안 하겠다라고 계약할 때부터 했더라도 뭐가요?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뭐가 되지 않습니까? 갱신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임대인에 관한 요건과 임차인 요건에 관한 요건이 다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임대인은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은 만료 전 1월까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으로 갱신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존속기간은 또다시 몇 년이죠? 2년이다. 2년.
유의하실 것은 요 2년이라는 기간은 2년을 살아줘야 될 의무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2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가 있고요. 저 주택 임대차가 법정 갱신됐는데 임차인 해지 통보한 경우에는 3월이 경과하면 임차권이 뭐 하게 되냐면 소멸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의 법정 갱신은 임대인에 관한 요건과 임차인에 관한 요건이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효과는 존속 기간 또다시 몇 년이죠? 2년이고 따라서 임대인은 2년간 또 보장을 해줘야 되지만 임차인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몇 개월 지나면요? 3월을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602페이지 제3절에서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죠. 자, 603페이지 대항력의 요건.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뭘 갖습니까? 대항력을 갖는다 해서 1. 주택을 인도받아야 된다. 2. 뭘 해야 됩니까?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넘겨보시면 갑은 주민등록을 한다는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법은 전입신고라고 해요. 그러면 전입신고를 하면 아직 주민등록부에 기재가 안 됐더라도 뭐가 된 거예요? 주민등록이 된 거거든요. 그럼 전입신고가 됐다는 그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입신고가 수리되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이 받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나번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뭐죠? 존속 요건이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답은 주민등록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죠.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면 정확해야 대항력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정확해야지만 주택임차인에게 뭘 인정해줍니까? 대항력을 인정해주는데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가 정확해야 되느냐? 전입신고 만 정확하면 돼. 뭐만 정확하면 된다고요? 전입신고만. 따라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정확히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잘못 기재가 됐더라도 뭐가 인정됩니까?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요. 또 전입신고는 정확히 했는데 전출신고를 잘못했더라도 뭘 인정해 줍니까? 대항력을 인정해 주고요. 뭐만 정확하면 된다고요?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돼요. 두 번째,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정확하다는 의미가 다르다. 다세대 주택은 집원뿐만 아니라 뭐까지 정확해야 되죠?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대항력이 인정이 되지만 다가구 주택은 집원만 정확하면 되고요. 동호수는 필요가 없다. 따라서 동호수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동호수가 잘못됐더라도 뭘 인정해 줍니까? 대항력을 인정해 주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좀 지어적인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문 앞에 문패에 붙어 있는 지분하고 등기에 나와 있는 지분이 불일치되는 경우에는 뭐가 정확한 거냐면 등기에 나와 있는 지분이 정확한 거다. 따라서 문패에 나와 있는 대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등기부와 일치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 뭘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대항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된다. 다세대 주택은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되고 다가구 주택은 집원만 정확하면 되고요. 문패에 붙어있는 집원 동호수와 등기부에 나와있는 집원 동호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등기부에 나와있는 동호수가 정확한 거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60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대항력의 내용에서 1. 양수인 새로운 주택의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따라서 임차보증의 반환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주택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가 있고요. 2번 제3자에 대한 관계는 이게 뭐예요? 경매가 됐을 때 문제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따라서
전입신고한 이길과 최원선 순위의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요. 전입신고한 이길이 빠르면 경매가 되더라도 주택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최우선 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면 주택임차권도 무조건 뭐가 되죠? 소멸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뭔가 주택임차를 대단히 많이 보호하는 것 같지만 보호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항력을 인정해 준다는 말은 결국은 전입신고한 이길 0시와 최우선 순위 저당권과 비교해 가지고 뭘 결정해 준다는 얘기에 불과합니까? 소멸 여부를 결정해 준다는 말에 불과한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3번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죠. 자 원래는 전세권 등기를 했으면 전세권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권이 세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해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권 등기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에 관해서만 규정을 적용해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안 해주면은 세입자 큰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주택임차인이 만약에 전세권 등기까지 했다면 이 사람은 전세권도 있고 주택임차권도 있고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거고요. 두 가지 권리는 따로따로 움직인다고 판단해요. 자 다시 한번요. 주택임차권자가 전세권 등기를 했다면 이 사람은 주택임차권도 있고 무엇도 있는 거죠? 전세권도 있는 거다.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유는 전세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세입자에게 뭐하기 때문에 불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판례는 이 주택임차권과 전세권은 전혀 별개의 권리로서 따로 작용한다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 신청을 했어요. 주택임차권자로서는 배당 신청 안 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주택임차권자로서 배당 신청을 했어요? 아직 뭐로서는요? 전세권자로서는 뭐라는 거예요? 배당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두 가지 권리는 전혀 개별적으로 작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판례 너무 세세하게 보지 마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차임보증금에 뭐가 나오죠? 증감청구권이 나오죠. 자 일단 감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증액에 대해서 제한이 있어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 이내는 또 하지 못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 물론 이것도 전에 전세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 제한인 거죠. 근데 하단에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에 제한은 가입표입니다. 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런 거 내지 않으니까 가입표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보증금의 환회수에서 1번 보증금에 대해서 뭘 인정합니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합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제가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은 우선에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뭘 받아요? 돈을 받는다는 의미고 주택임차인이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말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뭘 결정해줘요? 배당 순위를 결정해준다는 말에 불과하다는 거 꼭 가져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까지 했다면 뭐가 인정됩니까?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는데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이 됩니까?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610페이지 오시면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뭐 사례 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사례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사례예요. 첫 번째 사례는 이미 공부한 사례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하다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자 이런 얘기죠. 자 주택입니다. 아파트 주택인데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갑이 주택임차권을 취득했고요. 이 사람은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는 했는데 확정일자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갑이 확정일자를 갖췄다. 근데 이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게 됐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저당권 소멸하고 병 저당권 소멸한다. 두 번째, 갓 주택 임차권도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된다. 왜냐하면 주택 임차권과 같은 대항력 임차권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소멸 여부는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과 뭘 해야 돼요?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최우선 순위의 저당권보다 늦기 때문에 주택 임차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되게 되고요. 소멸됐으니까 배당을 받는데 배당 순위에서 1순위는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 갑이 뭐죠? 3순위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제가 언제 씁니까? 전세권 할 때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죠. 요 사례는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있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요 사례. 어차피 시험 문제는 요 사례를 좀씩 좀씩 변형을 해가지고 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은 이런 사례는 그냥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냥 대충 지나가 버리시고 이런 것도 잔뜩 외우시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잘 안 내요. 민법에서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택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뭘 해야 돼요?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례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사례는 611페이지에 나와 있는 3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맨 앞으로 갑이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고요. 이 사람은 인도받았고 주민등록했어요. 확정일자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갑이 확정일자를 했어요. 그럼 요 사례가 결국은 요 위의 사례에서 뭐만 빠진 거예요? 1순위 저당권이 빠진 사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고심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병 저당권이 경매를 청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병 저당권 소멸되고요. 갑 주택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뭘 갖췄어요?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요.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냐면 병이 1순위고 갑은 배당을 못 받아요. 소멸 안 되면 뭘 못 받는다고요? 배당을 못 받고 소멸 안 되면 이 사람은 보증금을 누구한테 돌려받으면 돼요? 경락인에게 반환받으면 되거든요. 그죠? 동의하시죠? 근데 이거를요 못 믿는 분이 있어. 가만 계시다가 잘 사시다가 계약기간 끝나면 새로운 집주인한테 보증금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죽어도 못 믿겠다고 해가지고 임의로 배당을 받겠다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당을 신청하게 되면 갑의 저당권은 뭐가 되냐면 소멸이 돼요. 소멸이 되면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냐면 1순위가 병이고 2순위가 뭐가 돼버려요? 갑이 돼버리죠. 왜요? 배당 순위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확정 일자일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병이 갚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갑이 받기 때문에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3해가지고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배당을 받았는데 보증금에 잔액이 존재해요.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왜 이 사람은 배당을 2순위로 받았는데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냐면
어차피 이 사람은 배당을 선택 안 했다면 뭐 되지 않았을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았을 임차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종의 배당받으려면 무조건 소멸돼야 된다는 것은 일종의 뭐예요? 예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소멸되지 않고. 그럼 소멸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계속 살다가 보증금 잔액에 대해서 누구한테 돌려받으면 돼요? 경락인한테 반환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또다시 2차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보증금 잔액을 이유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일단 학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한 번밖에 못 쓰는 권리예요. 경매가 이루어진 모든 저당권 무조건 소멸되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에게 돈이 생기더라도 그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왜요? 저당권과 같은 우선 변제권은 한 번만 쓰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번 썼으니까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 이 사람에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줄 이유가 없어. 왜 그러냐면 2차 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어차피 이 사람의 주택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았을 임차권이에요? 소멸되지 않았을 임차권이니까 누가 경락을 받든지 경락인한테 뭐 받으면 돼요? 찬액을 반환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사람에게 2차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뭐 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사례죠. 그죠?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까지 두 가지만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주택 임대차 관련된 사례 문제는 어떤 문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612페이지 오시면 임차인의 강제 경매와 임차 주택에 뭐가 나오죠? 명도 여부가 나오죠. 자, 기억나시나요? 전세권자는 경매를 신청하려면 뭘 해야 돼요? 집을 비워줘야 한다.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은 집을 비워지지 않아도 뭐 할 수 있어요?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법에 규정을 뒀어요. 그럼 언제 집을 비워주느냐?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집을 비워주면 되는 거다. 따라서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은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비워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전 보증금을 받을 때 집을 비워주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소액보증금의 보호가 나옵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거든요.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금액 같은 거 뭐 할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뭘 인정해 줍니까?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준다. 이 개념만 좀 잡으시면 되고 금액 같은 거 뭐 할 필요 없어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어차피 수시로 바뀌는 거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넘기셔가지고 614페이지 보시면 박스에 나 있는 금액 뭐 할 필요 없다고요? 외울 필요 없고요. 박스 밑에 나 건물가에 몇 분의 몇이요?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소액 임차 보증금의 합산액이 아무리 많아도 무엇을 초과할 수 없어요?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거 하나만 추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제6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나와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에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독일에서 만든 거죠. 독일 놈들은 뭐라고요? 깔세라 그랬죠. 그죠? 걔네들은 뭘 안 낸다고요? 보증금은 안 내요. 그러니까는 굳이 임차인에게 뭐 우선 변제권이니 대항력이니 뭐 할 필요 없어요? 인정해 줄 필요가 없는 거. 보증금 안 냈으니까. 따라서 경매가 돼가지고 집주인이 바뀌면 이사 간다는 뭐는 있어요? 불편은 있지만 돈 뜰 염려는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우선 변제권, 대항력 뭐 이런 거 뭐 하자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 독일은. 근데 우리는 보증금이 없으면 죽는 줄 아는 민족이잖아요. 무조건 뭘 줘야 돼요? 보증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한 법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대항력 인정해 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을 인정해 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을 하면 이 길날 뭘 갔습니까? 대학을 갖는다라고 법을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사를 못 간다는 거죠. 뭘 못 간다고요? 이사. 왜냐하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이사 가게 되면 있던 대학력과 우선변제권이 뭐 해버려요? 소멸해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세종으로 발령이 났어요. 다음 달 1일부터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 이런 젠장한 보증금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보증금 돌려달라고 했더니 좀만 기다리래요. 그렇다고 해서 덜컹 어떻게 해요? 이사 가버리게 되면 제가 있던 대학력과 우선면제권이 뭐 해버려요? 소멸되어버리잖아요. 요것 때문에 인정하는 제도가 뭐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쉽게 말하면 임차인의 이사 갈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뭐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예요. 따라서 우측에 보시면 요건에서 신청권자. 따라서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 갈 사람만.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임차인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청권자, 관할법원, 임차주택소재지법원이 되고요. 그 다음 비용은 3번 누가 부담합니까? 임대인이 부담하겠죠. 효력, 가장 중요한 효력이 뭐겠습니까?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지 않고 뭐가 돼요? 유지가 된다는 효력이 있고요. 수험적으로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나번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 다시 말하면 소액 임차 보증금에 최우선 변제권을 뭐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주의하시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라 등기를 하면 이사 가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되잖아요? 이사 갔어요. 집이 비워졌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뭐죠? 다른 사람한테 또 뭘 줬어요? 세를 준 거예요. 세를 줬는데 그 사람에게 만약에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면 제가 또 뭘 보게 되는 거죠?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존재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액 임차인으로도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권이 뭐 되지 않습니까?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4번 비용은 누가요? 임대인이 부담하죠. 넘겨보시면 주택 임차권에 뭐가 나오죠? 승계제도가 나오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사망하면 그 임차권은 누구한테요? 상속권자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상속인이 없으면 어떡할 것인가? 또는 상속인이 있더라도 함께 살지 않았으면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특별히 두고 있는 제도가 뭐예요? 임차권 승계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권은 없지만 임차권은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더라도 가정공동생활하지 않는 경우에 승계받고요.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승계받고 상속인이 있으면 2촌 이내 친족과 공동으로 승계받게 되고요. 4번 다만 승계받기 싫으면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요, 요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런 거 없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거 왠지 다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뭐에만 있다고요? 주택임대차보호. 다시 말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임차권의 승계를 인정해 주는 거는 뭐만 그렇다고요? 주택임대차만. 상가 건물 임대차 그런 제도 없고요. 그 다음에 민법상 임대차에도 그런 제도 없고 전세권에도 뭐예요? 그런 제도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대포지 풀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1번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의 액수주택을 까지 끊어볼게요. 자,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우 나는 복잡해서 미치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 사례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거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그 옆에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간단해요. 그래서
보시면 맨 앞에 뭐예요? 을 앞으로 뭐가 설정되어 있어요? 저당권. 그죠? 병소 A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의 임차 즉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로 갑이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고요. 인도 거주하고 있죠. 그죠? 인도 받았고 주민등록도 했고 뭐도 했어요? 확정일자도 했죠. 그죠? 다음 저당권 신행 이한 경매에서 무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 무조건 소멸되니까 을 소멸하고요. 갑 소멸하겠죠? 왜요? 최우선 저당권이 늦었으니까. 배당 순위는 어떻게 돼요? 을이 1순위고 갑이 뭐죠? 2순위입니다. 다행히 뭘 했어요? 확정일자를 했으니까. 그럼 결론은 뭐예요? 갑의 주택 임차권은 무조건 소멸하고 을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습니까? 갑이 받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단순화해서 출제한 것에 불과한 거란 말이죠. 답은 끝난 거예요. 1번.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맞나요? 맞네요. 답은 1번이죠. 왜요?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요. 쉽잖아요. 2번. 무가 임대인 병의 지위를 승계한다. X죠. 왜요? 갑의 주택 임차권도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요. 3번. 갑의 적법한 배당요구라면 을보다 보증금 2억 원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는다. 아니죠. 을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습니까? 갑이 받는 거죠. 3번.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를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아니죠. 왜요? 갑의 임차권은 무조건 뭐가 됐어요? 소멸됐으니까요. 5번. 정이 갑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정 앞으로 뭐가 설정돼 있어요? 저당권. 을이 1순위, 갑이 1순위, 정이 뭐죠? 3순위인 거죠. X축이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풀어제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틀린 것뿐이지 우리가 이미 다 한 거예요. 2번입니다.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당연히 뭐가 됩니까? 상속이 되죠. 2번.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 환가 대금에도 미칠 거고요. 3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한 2년으로 본다. 자, 문제에서 뭐라 놨습니까? 주택이죠? 주택의 법정 갱신은 존속기한 몇 년입니까? 2년이니까. 맞는지. 4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 X예요? 자, 지금 문제에서 2번에서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 보시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경매가 되더라도 매도가 되더라도 갑의 주택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잖아요. 그럼 보증금 누구한테 받아야 돼? 양수인에게, 경락인에게,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이 감유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감유 채권은 양순에 대하여 감유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감유됐으니까 주장할 수 있겠죠. 따라서 틀린 것은 몇 번이죠? 4번이 되는 거죠. 그다음 분쟁 조정위원회 나오는데 요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다 볼 거예요. 여기서는 가입표입니다. 여기서는 보실 필요 없어요. 주택에서는 볼 필요가 없고 다만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가 건물에 관한 분쟁 조정위원회 주정해졌기 때문에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넘겨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고 쉬었다가 625페이지 뭐로 가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